키우신 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잎사귀가 갈수록 갈색이 되고 이렇게 잘라줬잖아요, 가위로. 노란 잎도 발생되고 잘린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잎끝이 갈색이 되니까 너무 당황하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뿌리가 썩어서 물을 못 먹으니까 햇빛을 받으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이렇게 올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을 살리려면요, 이 식물을 뽑아서 물에 담가놔야 됩니다. 행운목처럼 물에 담가야 얘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리면 조만간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것입니다. 이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이렇게 결점이 발생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식물들은 이렇게 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식물의 결점을 감안하고 식물을 잘 키우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식물 초보시라면은 이런 결점을 가진 식물들, 키우기 어려운 식물들은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 실제 식물을 2년 이상, 3년 정도 키워보니까 이 식물을 아주 싱싱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전문가분들이나 뭐 특급 비법이 있으면은 이 식물에게 뭔가 명약을 줬을 때 이 식물이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인, 초보가 식물을 키웠을 때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 안에 흙이 지금 어떤 흙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흙배합이든 뭐든 다 설계를 해야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집에 키우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맞는 환경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점은요, 식물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이 식물을 천년만년 키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식물도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고 노화가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산나무처럼 100년 정도 키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키웠는데 이 식물을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야만 식물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물을 크게 키우기에는 지금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 농원에서. 근데 여러분들의 집에 왔을 때는 그 식물이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 식물을 구매하고 1년 내에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면 이 식물이 죽었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료도 잘 주고 흙배합도 잘해서 5년, 10년 키우면 좋겠지만 이미 죽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식물을 잘 키우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1, 2년 사이에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 식물을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죽었을 때 그걸 쿨하게 인정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식물 키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 초보 여러분들은 싱싱한 반려식물을 보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직접 키워보면은 이렇게 실수로 식물이 죽었을 경우 또 다른 식물을 쉽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은 식물이라도 죽었을 때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식물을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아단소니가 지금 2년 정도 크다가 죽었는데 지금 제가 상심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똑같은 아단소니를 구매해서 똑같이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식물 키우기가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아단소니가 죽었는데 그 아단소니를 살리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농장에서 새로운 아단소니를 사서 새로 다시 기둥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굳이 내가 죽인 아단소니를 다시 살려서 키워야 될까? 물론 제거하진 않을 거예요. 그대로 나오면 새싹은 날 텐데 새로운 아단소니 두 포트를 사서 심어서 올리면 끝날 일을 왜 고민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물 키우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 구매하면은 모든 일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화분을 잘못 사고
식물을 잘못 사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식물을 죽였겠지만, 식물을 계속 키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걸 갖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건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키우기 쉬운 품종을 새로 사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키우면 된다. 그리고 이거 잘라가지고 수경재배든 뭐든 뿌리 새로 내려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만들지 못합니다. 한번 손상 입으면은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초보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물이 잔챙이화되고 지금 식물 죽었으면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뭐 이렇게 옥상에 올려놓고 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인정을 하면 포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재구매이다. 네, 이거 제가 3년 동안 키우면서 느낀 점이고요. 지금 저희 집 식물도 싱싱한 식물도 있고 잔챙이인 식물도 있고 죽어가는 식물도 있긴 한데, 스트레스 받는 식물은 재구매를 하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이렇게 죽었을 경우 무슨 주사를 놓거나 약을 치는데 비용이 만약에 2만원, 3만원이잖아요. 근데 식물을 새 거를 새로 구매하는데 1, 2만원이냐면은 식물을 새로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손상된 식물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식물이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살려봐야겠죠. 식물 3년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 얘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